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30절 말씀을 이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언은 계시가 아니라고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언은 계시가 아니라고요, 마지막에 물음표 붙는 문장인데 예언은 계시가 아니라고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시리즈 설교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난 시간부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고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가 안고 이제 찐빵이 좀 남은 건데, 나머지 부분이.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고,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이 왜 오늘날은 그런 완벽한 선지자가 없는가,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선지자가 단 한 명도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그 설명이 굉장히 가치 있지만 일단 아무튼 이 설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설교가 쉽지 않은 게, 특히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3대지가 그런데, 이 3대지가 오늘 설교할 게 핵심인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굉장히 복잡해요. 설명하는 사람도 복잡하고 알아듣는 사람도 복잡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참 힘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앞에 지혜의 말씀에 대한 걸 설명하느라고 이미 정보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이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막 깨달으면서 감동을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늘처럼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앞에 다른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분 부분 정보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이게 김이 빠진다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오늘 설교는 내가 하기도 참 힘들고 여러분들이 듣기도 좀 힘든 시간이에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해볼 텐데 여러분도 노력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받은 계시나 주장 중에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명이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다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지혜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언은 계시가 아니다, 그런 주장이에요. 예언은 계시가 아니다. 해긴 목사님이 쓴 성령과 성령의 은사들이라는 책에 보면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지혜의 말씀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단순한 예언의 은사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예언의 은사는 계시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예언의 은사, 이게 이제 결국 예언의 은사를 가리키는 건데, 그죠? 다른 거는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 단순한 예언의 은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를 지금 말하는 건데, 계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예언에는 계시가 없다. 뭐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가, 그 책에도 다시 그렇게 썼는데 거기에는 표현을 좀 바꿨어요. 단순한 예언의 은사에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내용만 있지, 예언의 은사에는 소위 장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 그런 예언은 없다. 표현만 바꿨지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해긴 목사님 말에 의하면 예언은 계시가 아니다, 그겁니다. 예언은 계시가 아니다. 근데 이게 공명이 안 되죠. 이게 참 공명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언이 계시가 아니라면 뭐지? 어떻게 예언이 계시가 아닐 수가 있지? 예언이 계시가 아니면
계시가 없이 또 어떻게 예언할 수가 있지? 근데 예언이 계시가 아니라면 도대체 예언이라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혜김 목사님이 뭐 성령의 감동 중에 말하는 게 예언이다. 이게 완전히 수수께끼 같아.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정확하게 예언이 뭐지? 예언이가 계시가 아니라면 정확하게 예언이 뭐지? 이게요, 개념 정리가 안 돼요. 혜김 목사님 책에서도 그게 정확하게 안 돼 있고 그 설명이 너무 궁색하고 읽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달이 되지 않고 예언이 계시가 아니다 이걸 툭 던져놨는데 그럼 예언이 계시가 아니면 예언은 도대체 뭐지 정확하게? 이게 오리무중이죠. 그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한편 혜긴 목사님은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시면서 증거를 뭘 내세웠냐 그러면 두 가지를 내세웠는데 하나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단순히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안위하는 거지 그 안에 계시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0절을 근거로 내세웠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자, 혜긴 목사님은 이 구절에 나오는 계시가 예언은사 받은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계시가 아니다. 예언은 선지자들만 받을 수 있는 계시다. 선지자들이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다른 계시적인 은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계시다. 여기 계시는 바로 그거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그게 훨씬 차원 높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예언하던 사람들은 멈춰야 된다. 그 사람이 중요한 계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책에서 쓰고 있죠. 그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예언하라고 예언을 딱 주고 그죠? 막 예언을 줘가지고 감동줘서 예언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되니까 갑자기 입 다물어야 되고 하다가 그죠? 끊어야 돼. 응? 하다가 막 예언을 중단해야 되고 뭔가가 좀 그죠? 뭔가가 좀 이상한 뭔가가 뒤엉켜 있는 것 같은. 근데 아무튼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구절이 정말로 그런 뜻이냐? 절대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계시는 예언과 다른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언의 동의어예요. 이 구절에 나오는 계시 자체가 그냥 예언을 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언과 동의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혜긴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언은 계시가 아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역으로 예언이 계시라는 증거입니다. 완전히 혜긴 목사님 생각하고 반대예요. 예언은 계시다, 계시가 아니다. 이런 증거가 아니라 예언은 계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구절이에요. 지금부터 왜 이 구절이 예언이 계시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혜긴 목사님이 예언은 계시가 아니다. 그런데 이거 틀린 주장이다. 틀린 말이다. 실제로 예언은 계시다. 그러면 왜 예언은 계신가?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럼 이 구절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뭔가? 왜 예언은 계신가?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오래설교의 이 초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대지가 그 증거다. 이게 복습 시간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뭐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대지에서 장기 적출당한 예언의 은사 이런 제목으로 다뤘어요. 그때는 이제 새토막난 그랬는데 그게 표현이 정하지가 않더라고. 장기 적출당한 예언의 은사. 이게 워낙 예언의 한 부분인데 그거를 빼낸 거야. 그래서 그걸 지혜의 말씀이다, 지식의 말씀이다, 영분별이다 막 이렇게 이게 적출해가지고 이걸 다른 거로 만들어. 그래서 뭐 좀 좀 무시무시하지 않고 좀 품이 있는 표현이 없을까 암만 생각해도 안 나. 그래서 그거를 좀 정확하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표현이 좀 무시무시해졌어요. 장기 적출당한 예언의 은사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첫 시간에 설명해 드렸는데 그때 예언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계시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개 인용했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 자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건데 뭐가 예언의 계시가 없다는 거냐.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에 보면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그 마음의 숨은 일을 드러나게 하는 게 예언인데 근데 무슨 예언의 계시가 없다 그러냐. 성경하고 다르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3절을 인용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뭐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걸 인용했는데 이거 인용한 이유는 계시록 자체가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 전체를 가리킨 표현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그럼 그게 이 계시록 이런 얘기죠. 근데 계시록 전체가 예언인데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예언은 계시가 없다면서. 근데 이거 예언의 말씀이랬는데 거의 다 미래에 대한 거고 2장 3장에 보면 지식의 말씀이라고 영성대에서 부르는 내가 안 오니 계속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그걸 다 통틀어서 사도 요한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언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예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예언도 그런 것이다. 근데 예언의 계시가 없다. 그러면 요한이 틀린 거죠. 요한 계시록을 받은 요한이 틀린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핵인 목사님이 틀렸지. 마지막으로 저는 다음 두 구절을 비교해보라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과 요엘서 2장 28절을 비교해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요엘의 예언을 인용한 건데 요엘은 본래 뭐라고 예언했느냐.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 예언은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똑바로 나와 있다. 예언은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다. 무슨 예언이 단순히 덕 세우고 건면하고 아니하는 것이냐. 그건 예언의 목적이지. 예언은 장래일을 말하는 게 본래 예언이다. 그게 예언 아닙니까? 원래 예언은 장래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언은 본래가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더구나 너희 자녀들은 그랬으니까 구약 선지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이 받는 예언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죠? 예언의 은사를 예언하면서 그 예언의 은사를 정의하기를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예언에는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이 없다. 계시가 없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핵인 목사님의 주장이라도 성경하고 안 맞는다. 핵인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나타내서 말했더라도 그 예수님 민증 좀 보여달라 그래야 된다. 누구십니까? 성경하고 안 맞는다. 성경하고 예수님이 안 맞는 말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체험들을 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거든요. 다 분별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예언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계시를 분리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계시라는 단어를 근거로 삼아서 예언은 계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바른 주장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은 계시가 아니다. 이 핵인 목사님의 주장은 오류다. 틀린 것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 다 메시지를 받는 방식이 같다는 것이 그 증거다.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거죠. 이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인용할 필요조차도 없죠. 즉 예언은 그 내용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아니하는 것이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뭐 전에도 지적해 드렸지만 뭐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아니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럼 뭐 하려고 그런 예언을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망고 네 생각이지. 그걸 뭐 하려고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래야 돼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계시뿐만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아니하는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는 계시고
하나는 계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계시가 아니라 그러든지 둘 다 계시라 그러든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죠? 하나는 계시고 하나는 계시가 아니다. 이런 구분 자체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충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항상 이 선지자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계시를 말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안위하는 내용도 많이 말했다는 거예요. 뭐 선지자들이 항상 무슨 비밀을 드러내거나 미래에 대해서 말하거나 그건 아니지.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설교하는 식으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말한 내용도 굉장히 많죠. 그거는 소위 말해서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안위하는 영성대에서 착각하고 있는, 예언에서 착각하는 그런 종류의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도 말하고 어떤 비밀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고 교훈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뭐 미래나 비밀에 대해서 말한 것만 예언이고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한 건 예언이 아니냐? 그건 계시가 아니냐?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는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고 내 말이니라 이랬겠지.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 자체가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안 맞는다는 거지. 성경은 그 두 종류를 다 계시라고 말하고 있지 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만 계시라고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분 자체가 비성경적인 것이고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핵인적인 것이라는 거지. 핵인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니고 바른 계시가 아니다. 그건 우리가 분별해서 적어도 그 부분은 걸러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 전후 문맥이 그 증거다. 이게 이제 드디어 왔는데 이게 참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눈치채셨겠지만 엄청 길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인데 벌써 이게 마지막 세 번째니까 저게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2019년 3월 31일 밤인데 그 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저에게 막 계시를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이 설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건 그날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 대한 계시를 저에게 갑자기 예기치 않은데 부어주지 않았으면 이 설교를 뭐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나도 해겸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설교는 절대로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뭐 그 구절을 묵상한 것도 아니고 연구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 대한 계시를 저에게 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올해 1월 20일 날 저는 이제 그때 받은 계시를 다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정말 성경적인지 더 깊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연구해 봐야겠다. 그래서 그날 설교 준비하고 밤늦게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새벽 1시가 넘도록 이 구절의 전후 문맥을 깊이 살피면서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시와 연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 그래서 정립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대한 얘기인데 이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계시라는 단어가 모두 세 번 나옵니다. 계시라는 단어가 세 번 나와요. 어디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30절.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요 세 구절의 계시가 나오죠, 그죠? 세 구절의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대부분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그날 그 계시를 하나님이 주시기 전까지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아무 생각이 없이 이것의 계시라는 단어가 같은 장에 나오니까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 구절에 나오는 계시가 같은 뜻이라고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근데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단어는 같은데 뜻이 달라요. 같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6절과 30절이에요. 6절과 30절인데 30절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아시겠죠? 예언하는데 계시가 임하면 먼저 아들은 잠잠하라. 그래서 예언과 계시를 다른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30절이 문제가 되는 거죠. 6절은 또 왜 문제가 되느냐, 뭐 같은 건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냐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6절에 보면 계시라는 단어하고 예언이라는 단어하고 한 구절에 나와요. 이게 문제죠. 계시라는 단어하고 예언이라는 단어 한 구절. 그러면 예언이 계시면 둘 중에 하나는 안 쓸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두 개 다 나온 거 보니까 아, 핵인 목사님 말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핵인 목사님 말이 맞구나. 예언과 계시는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예언은 계시가 아닌 거구나, 그죠? 그러면 계시란 뭘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이 문제라는 거예요.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언은 계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6절이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6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또 6절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설명들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에 나오는 계시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 고린도전서 14장에 계시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는데 6절, 26절, 30절이죠. 6절, 26절, 30절. 이 중에 문제가 되는 게 6절하고 30절에 계시라는 단어고. 근데 6절에 나오는 계시가 그러면 무슨 뜻인가? 이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6절과 26절을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6절과 26절을 비교해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26절에 보면 가르치는 말씀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그렇게 확인해 보면, 그러니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수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계시가 나와요. 계시도 있으며. 그러면 여러분 6절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계시와 다른 계시라는 거예요. 왜 6절에 나오는 계시하고 다른 계시냐? 6절에는 계시가 제일 앞에 나와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은 뒤에 나와. 그죠? 근데 26절에는 단어는 똑같은 계시인데 가르치는 말씀이 더 앞에 나와. 그 다음에 계시는 뒤로 나와. 이게 뭔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서로 중요성이나 비중이나 뭔가가 이게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절에 나오는 26절에 나오는 계시는 6절에 나오는 계시와 다른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6절에 26절에 나오는 이 계시는 뭘 가리키느냐? 예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 말만 바꿔 쓴 것이지 사실은 예언을 가리키는 거예요. 6절의 계시는 예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26절. 반면에 6절에 나오는 계시는 가르치는 말씀보다도 앞에 나와요. 자, 26절에 나오는 계시는 예언을 뜻하기 때문에 예언이 가르치는 말씀보다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뒤에 예언을 뜻하는 계시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는 이 계시라는 말이 가르치는 말씀보다 앞에 나온대요. 가르치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계시일 리가 없죠. 또 가르치는 말씀이 예언 뒤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6절에 나오는 계시는 예언과는 차원이 다른 계시다. 6절에 나오는 계시는 예언과 비중이 같은 계시가 아니고 6절에 나오는 계시는 26절에 나오는 계시, 그게 예언인데 예언보다 훨씬 중요한 계시다. 그거를 우리가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를 확실히 3부가 설명이 잘 돼. 따라올 만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편 그러면 성령의 은사들 중에 대표적인 계시의 은사가 뭔가, 그게 지혜의 말씀하고 예언이에요. 성령의 은사 중에 계시의 은사, 그래서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영분별, 이게 예언의 은사다. 핵인 목사님,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서 정확하게 계시의 은사가 뭔가? 그거는 지혜의 말씀은 계시의 은사가 맞아요. 지식의 말씀은 계시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는 계시의 은사예요. 예언을 뺐는데 예언의 은사가 계시의 은사예요. 방언 통변도 계시의 은사예요. 영분별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게 계시의 은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이 설교 끝나기 전에 영분별을 다룰 것인데 오늘 말고요. 이 시리즈 설교 마지막에 영분별을 좀 다룰 것인데 아무튼 영분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게 많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계시의 은사는 대표적인 거는 지혜의 말씀하고 예언 두 가지입니다. 지혜의 말씀하고 예언 이 두 가지인데 그런데 예언은 뒤에 있죠. 6절에서 예언은 뒤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가 제일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6절에 나온 계시가 뭐겠어요? 당연히 남은 지혜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게 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의 계시는 가르치는 말씀 뒤에 있으면서 가르치는 말씀보다 덜한 예언을 사실상 가르치는 것이고 이거는 추측이 아니에요. 나중에 증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를. 이게 실제로 그 계시가 예언이라는 거를 오늘 설교하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문맥에 의해서 아주 이잡듯이 뒤지면서 확실하게 증명해 드릴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알았는데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것인데 그러면 가르치는 말씀 앞에 나온 6절에 나오는 계시는 뭐냐? 맨 앞에 튀어나와 있는 이 계시는 뭐냐? 그거는 지혜의 말씀을 가리킨대. 그거보다 가르치는 말씀보다 뛰어난 계시, 더 중요한 계시, 예언보다 더 중요한 계시 그거는 여러분 지혜의 말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은사가 뭔지를 알았잖아요. 그죠? 그냥 그것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6절에 계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계시를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제 해석이에요. 이것이 제가 계시받은 내용 중에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면 정말로 이 해석이 옳은가? 생전 처음 듣는 우리는 계시가 다 같은 뜻인 줄 알았는데 그죠? 6절에 계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계시고 26절에 계시는 예언을 통해서 받은 계시다. 이 얘기거든요. 예언 행사를 통해서 받은 계시다. 너무 설명이 잘 되네요. 3분. 그거거든요. 이게 생전 처음 듣는 얘기죠.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지구상에서. 아무도 지구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고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런 계시를 제가 받았어. 그러면 이 해석, 이 계시가 옳다는 증거가 뭐냐? 이것이 옳다는 증거가 뭐냐? 그거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이에요. 이 해석이 옳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계시가 정말 성경적이고 바른 것이다. 이걸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통해서 증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두 구절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6절입니다. 또 하나는 26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을 살펴볼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는 6절과 26절을 살펴보면 30절에 대한 답은 전혀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볼 거는 6절하고 26절입니다. 그냥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이 뭔지 다 잊어버렸잖아요, 벌써. 그래서 6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절 띄워주시면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6절이에요. 이게 6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6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즉 6절에 나오는 계시라는 단어가 뭘 뜻하는가 요거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 이 구절을 생각해야 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왜냐면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 구절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도저히 몰라요. 바울의 입장에서 이 구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바울은 이 구절에서 방언이 아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중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덕을 깨칠 수 있는 말 중에 첫 번째로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도들의 요구에서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내가 받은 계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성도들이 받는 계시가 아니고 목회자들이 받는 계시가 아니고 여기 계시는 바울이 받은 계시를 말하는 것이 믿습니까? 그걸 모르면 이 구절이 이해가 안 가.
이거는 바울이 받은 계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사도로서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뒤에 먼저 예언도 나오잖아요. 그죠? 바울이 하는 건데 예언도 뒤에 나오잖아요.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계시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계시 중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바울이 제일 먼저 나누고 싶었던 그런 계시가 뭘까요? 바꿔 말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방문을 할 경우에 직접 방문을 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일 먼저 자기가 받은 계시 중에서 어떤 계시를 나누고 싶어 할 것인가? 그 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야 이 구절이 풀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떤 계시를 나누고 싶어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랬어요.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지극히 큰 계시들을 받았어요. 바울은 많은 계시들을 받았어요. 입신도 했고 놀라운 계시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나누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계시 중에 입신해가지고 뭐 입신 간증 이게 바울이 나누고 싶었던 계시는 아니에요. 우린 간증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입신 간증 옛날에 엄청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입신 간증에 대해서 흥미를 잃었어. 정말 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입신 간증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잃었어. 바울은 입신 간증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분명히 입신을 했지만 입신 간증에 관심. 왜? 그게 성도들에게 뭐 절대적으로 유익한 게 아니다. 그게 성도들에게 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걸 나누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나누고 싶어 했을 그 계시가 뭐냐? 바울이 나누고 싶어 했던 그 계시가 뭐냐? 바울은 입신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적한 대로 지혜를 통해서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우리가 사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들은 너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은 지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받았어요. 바울은 지혜를 통해서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그걸 썼어. 그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다음 구절에도 그게 어느 정도 암시가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 속에 나타내는 거야. 뭐 그냥 뭐 천국에 올라가서 뭘 보고 환상을 보고 뭐 천사가 나타나서 뭘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나타나시는 거야. 내 속에 계시가 임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계시예요.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받은 계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셨으며 중략하고 그 뒤에 보면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계시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다. 복음에 대해서 이게 감춰져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은 이걸 보충해 주는 건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래서 바울이 지혜를 통해서 영에서 깨닫게 해준 걸 통해서 받은 그 계시 중에 대표적인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복음. 그 다음에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받은 계시의 두 번째 것은 그의 편지에 복음 외에 기록한 다른 진리들이에요. 복음에서 파생되는 복음과 관련있는 다른 진리들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3장 2절에 6절에 나오는데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복음과 관련된 것이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인데 그거를 포함해서 복음이 외에 수많은 바울 서신에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준 내용이죠. 그죠? 그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 두 가지 계시를 받았어요. 저는 6절에 나오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다 그러면 나누고 싶어 했을 그 첫 번째 계시가 바로 이런 복음과 진리들이라고 믿습니다. 틀림없죠.
바울이 여러분 그걸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계시 다음에 지식이 나오는 것과도 일치됩니다. 지혜의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오죠? 지식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6절에 계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지식이 나와요. 하나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 하나는 지식의 말씀 연설을 주신 거. 이것이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라고 했죠. 이것이 성도들의 가장 유익한 것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하면, 방문을 한다면 두 가지를 제일 먼저 나누고 싶다. 첫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계시를 나누고 싶다. 그 복음과 진리들을 나누고 싶다. 둘째, 지식의 말씀 연설을 통해서 깨달은 그 기독교의 진리들을 나누고 싶다. 믿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계시와 지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계시와 지식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6절의 계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복음의 진리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들을 의미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외에도 이외에도 이 해석이 옳다는 것은 6절의 바꿔 말해서 6절의 계시가 바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복음과 진리들을 의미한다. 이 해석이 옳다는 것은 여러분 6절에 보면 계시와 지식 뒤에 예언이 나오고 또 사도가 아닌 일반 목회자들의 업무였던 가르침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이것도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아홉 가지 순서와도 그 순서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6절의 계시가 바울이 지혜의 말씀 연설을 통해서 받은 복음과 진리를 의미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또 그렇게 믿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6절의 계시가 예언과 따로 나오는 이유라는 것이. 이것이 6절의 계시와 예언이 따로 나오는. 예언이 계시가 아니라서 계시와 예언이라는 말을 따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계시를 의미하고 하나는 예언인 예언을 뜻하기 때문에 예언 연설을 통해서 받은 계시를 말하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따로 구분돼서 여기 나오는 것이지 여기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예언이라는 단어가 한 구절에 나온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언은 계시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 두 구절이 따로 이 두 단어가 따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계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계시로서 예언의 연설을 통해서 받은 계시하고는 차원이 다른 계시고 가장 중요한 계시고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그 계시를 말하기 때문에 계시와 예언이라는 말로 요거를 구분한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면 곤란해요. 너무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시와 예언이라는 단어가 따로 나온 것이지 예언이 계시가 아니래가지고 계시와 예언이라는 단어가 따로 나오면서 한 구절에 동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 6절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셨을 것이고 6절을 통해서 이제 핵인 목사님이 착각한 것 같은 그런 오해는 하지 않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6절을 살펴봤어요. 6절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6절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다 해결이 됐죠. 이제 2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 다 잊어버렸죠. 그래가지고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그러니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계시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근데 이번에 중요한 게 뭐예요? 6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바울 사도. 근데 여기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주어가 누군지를 파악해야 돼. 그냥 읽으면 몰라. 주어가 누군지. 여기 누구예요? 너희예요. 나가 아니라 너희. 그죠? 내가 너에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모일 때 나갈 필요가 없어. 다 고린도 교회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니까. 너희가 모일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체가 바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역자들과 성도들입니다. 이 점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돼요. 이 점을 간과하면 이 구절을 해석 못해. 이 구절에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왜냐면 이것 때문에 이 구절에 나오는 계시의 의미가 6절과 달라집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똑같은 계시라는다는데 6절에서도 바로 바울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나온 계시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계시가 되는 거. 26절에서는 똑같은 계시라는 단어가 똑같이 계시라는다는데 왜 아까 내가 이게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예언과 동의하다. 예언이다 그랬죠. 왜 똑같은 계시인데 예언입니까? 그거는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또 가르치는 말씀보다 덜 중요한 계시고. 믿습니까? 그럼 그거는 예언밖에 없는 거예요. 예언.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는 바로 예언의 동의어인 것이에요. 예언의 동의어. 예언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계시라는 단어는 그 전절에 나오는 예언을 뜻하는 거예요. 그 전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24절로 25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다 예언을 하면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된다. 그 다음 구절이 그거거든요. 그 다음 구절이 26절이면서 거기서 계시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숨은 게 드러나는 게 계시거든요. 그죠? 꼭 다음에 이 문맥에 의해서 보더라도 이거는 여러분 26절의 계시는 지혜의 말씀, 복음과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26절의 계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와 달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로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주로 이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주어가 되어 있는 26절의 계시는 바로 바울이 받았던 계시하고는 다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계시가 아니라 바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받은 그 계시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저의 이런 해석은 찬송시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이 나온다. 이 사실이 뒷받침을 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 제일 먼저 찬송시도 있으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찬송시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 이게 그걸 이게 이 해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입증해 주는 거예요.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 모여서 모일 때니까 예배드리기에서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뭐예요? 찬송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왔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게 제일 먼저 아니에요? 말씀 듣는 것보다. 그죠? 먼저 찬송하죠. 초대교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찬송했다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찬송을 했겠죠.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제일 먼저 뭐래냐? 계시가 나왔어요. 계시. 이거는 단순히 예배,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말한 것이고 바울은 단순히 예배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예배,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중심으로 26절을 표현한 것이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26절을 예배를 너희가 모일 때 모여서 예배할 때 그러니까 찬송시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너에게 가서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예배 때 말씀을 전하겠지만 예배가 초점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의 초점이라고.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뭘 할까? 제일 먼저 계시를 나누겠다. 이해하십니까? 물론 그때도 찬송시부터 먼저 해. 그런데 이건 바울의 사역의 초점이라는 거. 그래서 찬송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바울은 사도고 지혜의 말씀에서가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한 계시를 나누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눌 것 중에 최고는 바로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은사를 통해서 받은 계시죠. 그러니까 6절에서는 계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목회자들은 다르죠. 그들은 바울과 같은 사도가 아니죠. 그들이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시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찬송시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 바울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통한 계시가 제일 중요했지만 다른 목회자에게는 가르침이 제일 중요했죠. 그래서 6절에서는 계시를 제일 앞에 두고 26절에서는 찬송시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을 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각각 예언의 은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말해주느냐? 두 구절의 계시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6절의 계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계시받은 복음과 진리를 뜻하고 26절의 계시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받은 계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 구조 자체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또 여러분 저의 해석이 옳다는 것은 찬송시와 가르치는 말씀에 이어서 계시가 나오죠. 계시가 나오고 그 뒤에 방언과 통변함이 나온다. 지금 26절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시와 가르치는 말씀에 이어서 계시가 나와요. 이게 예언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방언과 통변이 나와요. 이게 뒷받침해지는 거. 왜냐면 이것이 아홉 가지 은사하고 순서가 일치해요. 아홉 가지 은사하고 순서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이요 10절에 보면 아홉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오죠. 이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말씀. 이게 일치하죠? 근데 가르치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은사들을 쭉 보니까 또 예언의 은사가 나와요. 근데 26절에 계시가 예언을 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각종 방언이 말아요. 근데 26절에 보면 예언, 계시 다음에 방언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방언 통변을 뒀어요. 근데 26절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방언 통변이 나오죠.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고 순서가 똑같이 이렇게 일치가 돼 있어요. 이게 그 증거다. 어떤 사람은 아니 이 순서상의 일치가 어떻게 목사님의 해석이 옳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큰 은사 순으로 기록했다는 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확인했죠. 큰 은사 순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큰 은사라는 게 뭐예요? 교회에게 더 필요한 은사, 성도들에게 더 크게 유익이 되는 은사, 이게 큰 은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역은 뭐예요? 사역은 왜 하는 거예요? 복을 끼치기 위해서 하라. 복을 끼치기 위해서. 사역은 왜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역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모여서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거 외에 그 다음에 사역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부터.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 것부터.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계시를 얘기하고 지식을 얘기하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예언을 얘기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얘기한 거. 여기는 왜 가르치는 말씀보다 예언이 앞이냐? 왜냐면 계시와 지식,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진리를 충분히 가르쳤으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일반적인 교리들을 바울이 계신받은 거 말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 또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형성되어 있던 교리를 가르치는 게 그게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바울이 자기가 계시받은 걸 통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뒷전이지. 이제는 그 다음엔 예언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거지. 여기서 충분히 자기가 받은 그런 복음과 진리들을 가르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6절도 마찬가지고 26절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역인데 사역을 기록한 것인데 은사를 사용해서 하는 사역을 기록한 것인데 마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큰 은사 순으로 기록을 했던 것처럼 이 사역은 어떤 순서로 되어지느냐? 더 유익을 끼치는 큰 은사를 통한 사역 순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의 목록하고 그럼 이건 너희가 모여서 내가 너에게 갈 때 둘 다 예배 안에 일어나는 사역이잖아요. 근데 이 사역이 똑같은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은사에 기록되어 있는 순으로 똑같은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이 순서가 일치하는 걸 통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6절의 계시가 뭘 의미하고 그죠? 26절에 계시는 뭘 의미하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저의 해석이 옳다는 것은 26절 이하의 전체 문맥이 확실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여러분 26절 다 잊어버렸죠?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게 참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일부 예배 설교라고 이거 너무 어렵다. 실제로는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설명하는 사람도 힘들고 알아듣는 사람도 참 힘들다. 또 어떻게 어려운 걸. 그래서 제가 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응?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일부 설교 때도 최선을 다했는데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일부하고 지금 판도가 완전히 다른 거.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대목들을 설교할 때 계시를 세 번 받았어요. 그거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내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세 가지를 가르쳐줬어요. 나도 궁금했는데 몰라. 왜 6절에는 찬송시가 안 나타나지? 뭐 이런 거. 근데 왜 26절에는 찬송시가 나타나지? 요거를 위시해서 그걸 설명하는 과정 속에 성령께서 나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원고에 없는 세 가지를 첨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니까 너무 쏙쏙 이해가 잘 되는 거야. 안 어렵죠, 지금, 그죠? 분명히 이해가 되고 잘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일부 예배 때는 참 초토화됐어요. 힘들었어요. 멘붕이야, 멘붕. 성도들이 뭔 얘기야, 이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정말 길이 없더라고. 뭐 어떻게 더 이상 쉽게 말할 길이 없더라고.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조금 전에 설명들을 하는데 세 가지 계시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궁금했던 거야 평소. 근데 세 가지가 갑자기 말하면서 탁탁탁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했더니 너무 설명이 쉬워. 너무 설명이 쉽고 이건 이제 못 알아들으면 바보야. 여러분, 또한 저의 해석은 26절 이하의 전체 문맥이 확실하게 뒷받침해 준다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이제 보내기예요, 보내기. 이게 아주 확인사설, 아주 굉장히 강력한 논쟁입니다. 26절을 조금 전에 다시 읽어드렸는데요. 26절에 보면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변이 나와요.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변. 그럼 이게 뭐냐? 고린도 교회 예배에서 사용되었던 은사들입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가 모였을 때 예배에서 사용되었던 은사들. 근데 이 모든 것은 뭘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돼. 은사에 주어진 목적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들은 덕을 세우기,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중에 27절이야 33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덕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덕을 세울 수가 있는가? 교회의 덕을,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27절 이하 33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26절에 이게 목록 같은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은사 사역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은사들을 덕을 깨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이 은사를 사용할 때 덕을 깨치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구체적인 지침을 준 게 27절 이하 33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26절에 나오는 거는 뭡니까?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예배 때 사용됐던 은사의 목록인데 근데 26절에 보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26절에 계시가 나오는데 예언이 없어요. 예언서역은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사역이잖아. 다 알잖아. 그래, 14장 자체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예언이 빠질 리가 없죠. 그런데 26절의 목록에 보면 계시는 있는데, 계시라는 단어인데 예언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가 예언, 고린도 교회에 예언이 없을 리가 없어. 근데 예언이 없어요. 반면에 27절 이하의 설명에는 갑자기 26절에 없는 예언이 튀어나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언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로 계시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26절에는 계시가 있었는데 계시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 구절은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해석할 수 있는 단서들이에요.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바울이
은사들을 통해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이제 성도들에게 지침을 주고 있는데 그 지침을 주고 있는 27절 이하를 보면 제일 먼저 무슨 지침을 주고 있느냐? 방언과 방언 통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 또 방언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방언과 방언 통변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그것이 27절이나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렇죠. 자, 26절은 목록, 27절부터 덕을 세우기 위한 지침을 주는데 27절, 28절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방언과 방언 통변에 대한 왜냐하면 이 교회에 방언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었고 방언 통변이 또 제일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죠? 방언과 방언 통변을 어떻게 사용해야 덕을 세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지침을 제일 먼저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26절에 나온 계시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는 27절 이하에 계시라는 단어가 한번 나올 뿐이지 계시에 대한 지침이 없어요. 계시에 대한 지침은 없고 갑자기 26절에 전혀 언급이 없었던 예언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예언에 대한 지침을 줘요. 그게 29절, 30절이에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예언에 대한 지침이지 계시에 대한 지침이 아니죠. 계시라는 단어는 들놀이로 한번 나왔을 뿐이지 계시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예언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아까 제가 처음부터 의문을 자꾸 제기했잖아요. 이게 뭘 말해주나요? 이거는 26절의 계시와 27절 이하의 예언이 동의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26절의 계시가 곧 27절 이하에 나오는 예언이다. 27절 이하에 나오는 예언이 곧 26절에 나오는 계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9절 이하 30절, 29절 이하 30절에 나오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 계시가 뭐예요? 예언이라는 거죠. 예언과 동의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거죠. 이 계시가 바로 예언과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 목사님은 이 계시와 예언이 다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문맥에서 추적해보니까 이 계시와 예언이 동의어고 이 계시와 예언이 같은 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구절을 근거로 삼아서 예언은 계시가 아니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은 계시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건데 두 가지 단어를 그래서 혼용하고 있는 것인데 혼용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예언은 계시가 아니다 전혀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건 전혀 성경과 다른 얘기고 여러분 성경과 벗어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상 우리는 6절과 26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뭐 좀 더 설명해 드린다 그러면 6절에도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26절에도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어만 같은 것이다.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분석해 봤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해 주셨다랬는데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를 제가 연구하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난해 3월 31일 날 밤에 저에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해서 내가 성경을 봤더니 갑자기 이게 보이는 거예요. 6절하고 26절의 계시가 똑같은 단어가 아니구나. 6절에 나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받은 것으로서 지혜의 말씀을 통한 계시요 복음과 진리구나. 26절에 나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것으로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받은 계시구나. 이게 예언과 동의어구나. 그런 게 저는 여지껏 성경을 때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데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게 확연히 보이는 거. 문맥을 통해서 갑자기 확연히 보이면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러니까 6절과 26절에 나오는 계시라는 단어는 단어는 같은 단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습니까? 서로 다른 것이죠. 이상 우리는 6절과 26절에 나오는 계시가 이 계시라는 단어의 뜻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또 각각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어요. 6절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계시, 그 다음에 26절에 나오는 계시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받은 계시. 이게 그게 의미가 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26절에서 계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언과 동의어로 쓰였죠. 예언과 동의어로 쓰는데 이게 지금 뭘 말하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문제 30절에서 계시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 30절에 보면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즉 이 구절에서도 26절에서와 같이 예언의 동의어로 계시가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됐죠. 문맥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큰혜석인 목사님은 이 구절의 계시가 예언이 아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을 통한 계시라고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을 계시라고 불렀을 뿐이에요. 예언을 계시라고 불렀어요. 이건 이미 다 증명이 됐어요. 다 증명이 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뭐 이미 설명해 드린 것 외에도 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30절 말씀에 지금 30절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30절의 전후 문맥에 그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이야 31절 그러니까 30절의 전후 구절을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약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뭐가 보이시죠? 이제 뭐가 보이시지 않나요? 여기서 보이셔야 돼. 29절에 의하면 주제가 예언과 계시가 아니라 단순히 예언사 얘기입니다.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러니까 29절에 의하면 주제가 예언과 계시가 아니라 단순히 예언사 얘기예요. 그 뒤 30절에서 다른 이들에게 계시가 임하면 잠잠하라고 했는데 그 룰에 따라서 다른 이가 나눈 계시를 포함해서 그 계시까지 포함해서 3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31절에서 바울이 너희는 하나씩 하나씩 다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했잖아요. 그 계시를 나눈 것까지 예언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계시와 예언이 동의어라는 거예요. 계시와 예언이 다른 뜻이 아니라는 것이. 그걸 사도 바울이 문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도 예언이고 다른 사람이 임했던 계시도 바로 예언이었던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너희가 다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계시가 예언의 동의어라는 것이 이 문맥에 의해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예언사에게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30절은 다른 이에게 더 중요한 계시가 임하면 하던 예언을 끝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길고 장하게 예언하지 말고 다른 이도 예언할 수 있도록 양보해라 그런 뜻이. 양보해라. 그렇게 해야 다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질서 있게 그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예언을 할 수가 있다. 바울의 말은 바로 그것이 30절이 그런 의미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31절 말씀이 보여주지만 조금 전에 설명한 게 그거잖아요. 31절을 통해서 설명했잖아요. 31절 말씀이 보여질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32절과 33절이 또다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울왕 같은 비정상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예언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사울은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악을 막기 위해서 다윗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왔을 때 성령이 그를 강타했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자기를 통제를 못해 옷을 벗고 그냥 종일 예언을 했어요. 통제가 안 돼. 이건 성령의 역사지만 그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그를 강타해서 그를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그를 제지하게 한 목적이. 이거는 정상적인 성령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성령 체험은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아셔야 돼. 그래서 무당, 점쟁이, 이 이단 종파들 이런 데서 일어나는 체험은 통제가 안 돼.
악한 영들의 역사는 통제가 안 돼. 그러나 정상적인 성장의 역사는 통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상적인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 성령은 우리를 지배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조종하는 분이 아니에요. 파라크레토스,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는 통제가 됩니다. 컨트롤이 됩니다. 그걸 말씀하고 그래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얼마든지 절제할 수가 있고 짧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예언을 끝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 계시, 즉 예언이 임하면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자기가 받은 예언을 장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길고 자세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짧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짧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계시를 나눌 수 있도록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 계시 사이에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해기 목사님 착각한 것처럼 예언은 열등한 것이고 계시는 우월한 것이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언을 하다가 무조건 끝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하라는 거지. 다른 사람도 예언해야 되니까 아니 예언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이 사람이 계시가 임하면 예언을 갑자기 그게 뭐야? 왜 갑자기 중단하고?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예언을 하라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갑자기 예언을 하다가 중단해. 예언을 중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언을 간단하게 하라는 얘기지. 믿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예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거지. 지금 예언사에게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두세 사람만 성도들의 교회에 유익이 되라고 덕을 끼치도록 그렇게 예언하면 제일 좋다. 사도 바울이 그런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증명해드린 바와 같이 30절에 계시는 예언을 뜻합니다. 믿습니까? 30절에 계시는 예언을 뜻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명백한 사실이에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실력 있는 많은 학자들이 이 30절에 대해서 주해를 하고 이 30절에 대해서 강해를 하면서 실력 있는 많은 학자들이 그걸 눈치를 챘어. 아 여기 계시라는 단어가 예언이구나. 여기 계시라는 단어가 예언과 다른 어떤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언과 동의하고 그냥 예언을 뜻하고 있는 거나 많은 학자들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먼저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웨인 그로뎀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0절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구절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30절 그리고 땡땡하고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야만 한다. 한 사람이 예언할 때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이거를 예, 웨인 그로뎀이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 예언은 계시가 임해야 할 수 있는 거야. 예언은 자기가 갑자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언은 계시가 임해야 할 수 있는 거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해기 목사님하고.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아, 예언은 계시가 임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0절 그 땡땡하고 이 구절의 의미가 뭐냐?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 구절은 그런 의미예요. 예언과 다른 계시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었어요. 분명히 바울은 첫 번째 예언자가 말하는 가운데 서 있는 것과 다른 이들과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때 앉아있던 청중 중 하나에게 갑자기 어떤 것이 계시되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아마도 역시 일어섬으로 혹은 손을 움직여 이 사실을 어떻게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신호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면 처음에 말하는 사람은 잠잠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하는 사람이 그의 예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의 예언을 말하는 것이다. 계시가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 믿습니까? 아예 계시가 예언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도 없이 그의 예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렇다면 예언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언은 첫째, 고린도 전서에서 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가로하고 14장 30절을 집어넣었어요. 예언은 계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언이 곧 계시라는 거지. 예언을 통해 주어지는 계시의 말씀은 예배 도중 갑작스럽게 임하기도 한다. 그리고 역시 가로하고 30절을 넣었어요. 다른 얘기의 계시가 임해. 이게 예언이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만 더 소개하면
백석대학교의 그 홍인규 교수님, 백석대 홍인규 교수님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앉아 있는 사람에게 계시 그리고 가로하고 예언 그랬어요. 30절의 계시가 바로 예언이다 그런 뜻이.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 가로하고 예언이 내리면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잠잠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예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기서 계시는 문맥에서 볼 때 예언과 동일한 것이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것은 예언의 내용의 본질적인 성격을 말한다. 예언이라는 게 뭐냐? 이 계시가 뭘 말하는 거죠? 예언의 본질적인. 예언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계시받은 내용을 나눠준 거다.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 그대로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언이 뭐냐? 하나님께 계시해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예언은 계시가 아니다. 말이 아니야. 그거는 누가 나타나서 말했든 그거는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바른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이 확고하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에서 계시를 분리시키고 예언은 계시가 아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 나오는 계시도 예언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계시 연설을 통해서 받은 계시를 의미한다. 이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고 비성경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주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참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일부 예배 설교. 그래서 그냥 성도들 은혜 받으라고 서비스도 했어. 온 거에 없는 얘기도 또 한참 했어. 얼마나 길어졌는지 몰라 일부가. 근데 이 3부에는 하나님 은혜로 참 하나님 은혜로 설명이 잘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너무 설명이 잘 됐는데. 여러분 이런 오늘 설명은 이제 많은 부분을 이미 제가 조금씩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어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복습 성격도 강한데 이게 왜 또 가치가 있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배워온 말씀이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성경적인 거구나. 그걸 확증해 주잖아요. 그죠? 완전히 확증해 주잖아요. 견고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뭐 한 가지 좀 글을 읽어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또 좀 쉬다가 인터넷에 그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 그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에 보니까는 방금 내가 볼 때 뭐 그때쯤에 따끈따끈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제목이 뭐냐면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책이 아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책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게 서평이에요. 서평. 서평인데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자유론이라는 책인데 이 자유론이라는 책에 서평이 거기 나와 있더라. 서평이 나와 있는데 그 서평을 제가 읽는데 이게 굉장히 서평이 의미가 있더라고. 그 책의 내용이 상당히 가치가 있는 제가 전체를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가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만 좀 발췌를 했어요. 그 내가 동의되는 부분들만 발췌를 하고 그 다음에 순서도 약간 바꿨어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순서도 약간 바꿔가지고 좀 간추려놨는데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참 이게 참 감칠맛 나는 말인 것 같아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종이 한 장이 붙었다. 95개조 반박문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아니 종교개혁이 다시 시도되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전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20번도 넘게도 시도됐다. 단지 모두 진압되었을 뿐이다. 옳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옳은 소리가 대세를 넘어 살아남기가 어려울 뿐이다. 중요한 담론들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담론이 진압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기가 어려울 뿐이다. 이런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짐한다. 바른 의견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지켜야 되겠다. 중요한 담론을 끝까지 지켜주어야겠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다짐과 다르다. 현실은 우리가 바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바른 의견을 막아서는 대세일 확률이 많다. 중요 담론을 지켜주는 사람이기보다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을 확률이 더 많다. 사람들은 바른 의견이 이슈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독특하다면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기 일쑤다. 더욱이 신앙인은 새로운 시도에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더 많다. 그렇게 나 때문에 중요한 담론은 싹을 틔우지 못하고 말라버릴 수 있다. 천재는 언제나 독창적이다. 개별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천재는 자신의 독창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한다. 천재는 오직 자유의 공기 속에서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성도에게 필요한 자세를 세 가지로 짧게 정리할 수 있었다. 먼저 겸손이다.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 내가 부족할 수도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 말하기보다 들어주는 것. 나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지 내 생각이 진리인 것은 아니다라는 물러섬의 자세가 필요하다. 겸손의 모습이다. 기독교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진리가 완전하지 진리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책이 아니다. 읽고 연구하고 하나하나 깨달아가며 더 깊어지는 책이다. 어쩌면 우리는 공격받는 소수가 되기를 두려워하기보다 공격하는 다수가 될까봐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는 공격받는 소수죠. 그죠? 공격받는 소수. 이단이다, 사입이다, 광신이다. 오해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공격하는 다수가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제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게 옛가족 부대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단절된 자들이에요. 공격받는 소수가 되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고 오해받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공격하는 다수가 되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명했어요. 아무튼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정말 공감하게 된 게 뭐냐? 그렇다. 지금은 소수지만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진리들 이게 사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것이 보존되도록 이것이 널리 퍼지도록 이것이 전파가 되도록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도록 교회가 회복되도록 그런 일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런 일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도 그렇고 토기장의 비유풀이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해석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시리즈 설교도 그렇고 나중에 하게 될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도 그렇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이것이 퍼져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거 퍼져가야 돼. 마귀는 이걸 퍼뜨리지 않기를 원해서 마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계시들과 놀라운 깨달음과 놀라운 진리에 대한 정리들이 있을 거를 알아서 교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들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열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그 짓으로 우리를 물고 뜯고 악한 목사들을 통해서 산헤드린을 연상하는 악한 교단들을 통해서 우리를 음해하고 매도했어요. 그래서 CTS, CBS 기독교 방송들의 이 설교가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독교 서적에 이 책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이 진리가 퍼지지 못하도록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건 목사들이 한 게 아닙니다. 이건 교단들이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 미혹의 역사를 위해서 그들 배후에서 마귀가 한 일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거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전하는 진리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퍼져나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신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고 뭐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서 길을 연 것처럼 주님,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열방에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과 이 진리들이 퍼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능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추수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동성애에 열광하는 세상을 압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회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제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반기독교적인 정서, 대한민국의 청와대부터 더불어민주당부터 가득 차있는 이 반기독교적인 마귀적인 정서, 국민들 속에 있는 이 반기독교적인 마귀적인 정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이 반기독교적인 마귀적인 정서, 이거를 진리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에 입각한 성령과 올바른 은사의 사용과 그런 사역과 역사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마귀의 뜻은 도말되고 마귀의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좀 잊어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하나님의 탄식을 보고 하나님의 슬픔과 고민과 걱정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길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거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사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심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 성도님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10분 소화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이 진리가 아버지 교회 벽을 넘어서 교단의 벽을 넘어서 이 나라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주님의 지상명령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성애를 추월할 수 있게 하시고 회교를 추월할 수 있게 하시고 반기독교적인 정서들을 제압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왕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추수가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진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내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재물들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가 다 얼어붙은 이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필요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의 말씀 경험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말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낸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심은 것 아버지 백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낸 성도들에게 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게 주시옵소서. 살아낸 성도와 이결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아시아와 미국과 유럽과 아프리카와 열방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문자가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으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재충만 주시옵소서. 각자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각자의 은사가 불릴 듯 이 시간에 활성화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안수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은사 충만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성도, 전체 성도를 아버지 코로나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기 증상이나 유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모든 귀신의 억압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가족과 자녀와 사업이,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